숨통을 좀 트이는 그런 회원연이 좀 될 거예요. 아무런 노력 없어도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거든요. 그만큼 노력을 또 하셔야 되겠고, 두 가지를 다 주진 않아요. 돈, 건강 다 주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 메아도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신점으로 딱 봤을 때, 네. 개인 사주가 아니더라도, 네. 아, 2021년도 상반기에는 이러이러한 띠들은 금전운이 조금 열리겠다라고 생각 갑자기 딱 생각나시는 두 가지 띠가 느껴지는데요. 토끼띠랑 네. 네, 돼지띠가 좀 많이 느껴져요. 작년 재작년 돈을 많이 좀 많이 나가는 해였을 거예요. 네. 돈이 좀 많이 나가고 좀 힘드셨는데 내년에 이제 뭐 전화위복돼서 숨통을 좀 트이는 그런 해운년이 좀 될 거예요. 근데 저는 금전운이고 운이 들어와도 자기가 하게 달렸다고 생각해요. 뭐 금전운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는 금전을 벌 수도 없고 띠가 좋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온 띠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어도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거든요. 만약에 내년에 띠가 토끼띠나 뭐 돼지띠가 정말로 좋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또 하셔야 되겠고 두 가지를 다 주진 않아요. 돈, 건강 다 주지 않아요.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몸으로 노력을 해야 돈도 저는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점사를 봤어요. 네.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많아서 누구처럼 돈이 많아서 갑자기 돈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개인적으로.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, 뭐 사업하시는 분들, 소상공인 분들도 금전운이 안 들어오는 띠도 노력을 하시면 풀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금전운은 다 들어온다고 봐야죠. 네,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금전운이 좋아서 많이 벌었어요. 근데 뭔가 환란이 와서 자꾸 쓰게 되면 그건 번 게 아니거든요. 벌었으면 그만큼의 이제 저축과 아니면 뭐 다른 걸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돈을 잘 버는 거는 결국 어떻게 쓰냐에 따라. 그렇죠.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솔직히 좋은 띠라고 한들 거기에 돈이 새고 있다면 독이 큰 거거든요. 그 장독처럼 독만 큰 거예요. 작게 들어와도 새고 크게 들어와도 샌다면 어차피 새는 거거든요. 그런 거를 차라리 뭘 사서 나중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로또 같은 거 말고 확률적인 거 말고 뭘 좀 샀으면 좋겠어요. 건물에 투자라든지 뭐 잘 알아보고 사셔야겠지만 뭐 좀 안전한 거. 운이 들어오면 오를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. 다른 띠보다는. 그게 2021년 내내 지속이 중반기까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중순까지만. 예. 그래서 근데 너무 저는 이런 거 얘기하기도 불편한 게 이런 거 너무 믿을까 봐. 너무 믿고 또 내려놓을까 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뇌에 박지 마시고 그런 운이 있으면 아, 더 노력을 해보자. 그럼 나도 운이다. 그 안심을 하고 안도를 하고 대신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더 움직이셔라. 그러면은 운도 딸고 돈도 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이게 심리적으로만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. 위안만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믿지 마시고 위안만. 나도 잘 될 수 있구나. 그래 한번 노력해보자. 요 정도? 이런 건 해도 되지만 뭐 아 나 돈 들어온 거야 나 그냥 토토나 할래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나 할래 이런 거에서는 절대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그 돈은 다시 가져가요. 네, 절대. 약간 말씀하신 요새 그 전화 해본 적이 없어요. 네 저 해봤어요. 해보셨어요? 네 아니 많이는 아니고 아니 뭐, 여기 뭐 인천 문학구장도 있고 하니까 치킨값 정도? 아,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. 이거 안 할게요. 저 안 해. 지금 안 하고 할 돈도 없고 옛날에 그냥 재미삼아 해봤어요. 네. 네? 만 원, 2만 원 정도 해봤어요. 따셨어요? 제 돈으로 사 먹었어요. 그냥 치킨 제 돈으로 사 먹었어요. 절대 네. 주위에서 뭐 땄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가면 네. 라면 먹고 있어요.